갈래? 싱크! 한쪽에서는 짜글이를 끓이고 있고요. 또 한쪽에서는 밥을 짓고 있습니다. 밥이 아직 다 안 돼가지고 떡 넣었어요. 떡 넣고 저게 부대찌개 같이 치즈 들어간 게 좋아요. 이건 안 돼. 이건 밥도둑이야. 이거 고기인데 치즈에 이렇게 올라갔어. 밥이 다 되었어요. 현미하고 섞은 밥이. 진짜 밥도둑. 내일이면 더 맛있겠다, 김치. 지금은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 있는 뷔페를 왔어요. 먹어볼까요? 뭔가 메뉴가 바뀐 것 같아. 처음은 간단하게 문어, 고기, 연어, 샐러드, 고기, 도가니탕. 여러분 생일이라고 이거 해줬어요. 신도기 진짜로 시켰습니다. 완전 그 많은 조개를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네요. 아, 뭐 분위기가 좋아하니까 뽀글뽀글뽀글. 완전 부드러운데? 근데 간에 기술도 안 갈 것 같아. 거기 되게 진짜 많이 좋아. 뭐지? 근데 나 갔었는데? 근데 거기 맛있었어. 엽떡, 당면 추가, 고추 맵붕, 오돌뼈, 주먹밥. 지금 뭘 대답해달라는 건 아니야. 그냥 내 마음은 그렇게 일단 엽떡 신제품이 오돌뼈잖아요?
이거는 고추 맵봉이에요. 너무 맛있네. 근데 여러분, 신메뉴가 나왔대요. 엽떡에 크림. 오늘은 그냥 먹는 일반 먹방이고 진짜 먹방 때 찾아뵙겠습니다. 책상. 69cm래. 짬뽕 제전. 여기가 전주에서 먹을 때는 진짜 괜찮았어요. 여기도 한번 서울에서 먹던지. 이거는 만두. 만두. 족발이랑 순대. 그 순대는 여기 있어요. 이게 신원시장에서 거의 끝쪽에 있는 순대집이거든요. 이거 진짜 순대 양이 진짜 많아요. 이게 3,000원치, 이게 15,000원치 족발. 순살이, 무쌈하고 마늘. 신쿡.